우리 소모계신 한국의 603분에 대한 기업이 및 전시구조에 대한 소비가 약 3시 2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에 저희 별도로 마련된 코스를 이용해서 취재를 장식 있는 식사 방향으로 심야에 답변을 완성하신 후 본인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광역본부에서 서울프레스센터까지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이동하는 것으로 본인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회 안양공군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박근혜 대표에서의 여주광동의 추석 계획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홍보 티저 영상이 있어서 2분 정도
영상을 감사하게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공사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디자인상을 보셨는데요. 준비된 피디를 마치고 MP7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P7은 다음 시간 이런 문자로 좀 소개드릴까 하고요.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MP7이고 주제는 친구의 거시기 상상 공간으로 잡았고요. 기간은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장소가 여러 특이하게 공동이 기존에 보다는 안정적이고 두고 사용자들은 2348팀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다루지 못했던 여러가지 공공이 있을 경우를 공사하기 시작했고요. 전체 프로젝트를 시간별로 구성했어요. 다섯 번째 공간별로 구성했다 라고 하는 특징이고요. 실내선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최대 충분 자격이 없고 또 저희도 신경써서 지역적까지 소외 없이 다수 보실 수 있는 방식으로 했고, 7번과 8번은 우리 문화예술 공간에서 중요하게 다뤄주는 문화민주화와 그다음에 문화민주주의 두 가지 개념을 공공기준 방법으로 같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9번에 국내 기관과의 다수의 협력을 통해가지고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10번에 그래서 우리가 상상 공간의 주제에 맞게 저희 홍보대사도 가상의 인물을 모셨습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가슴을 여기 제를 홍보드리고 오셔서 소개하는 시간을 25일에 알려드립니다. 주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상상공간은 개념을 상징, 공공의 생산적 생산 이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여기 관련된 자료는 프레스킷에 저희가 처음으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실까요? 상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은 언젠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인간다 라는 점에서 상상을 현실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닌 같이 맞물린 존재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상상이라고 하면서 결국에 예술 속에 등장하는 창의성이나 공공모습이 감지하는 창의성과 공공성 사이에 여러 가지 딜레마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런 걸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상상 공간을 저기 작명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헤테로는 다른 이질적인 뜻인데 토피아는 토포스라고 잡혀서 두 가지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현실에 있지만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서 얘기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유토피아 아니라 현실에 있는 유토피아의 세계 또는 현실 속에서 그와 창작자라고 하는 미셸 푸코의 연구 메타포를 가지고 와서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지하는 유토피아, 현실하는 유토피아, 단순히 각각 또 다른 뭔가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기존의 공간들의 이재기를 하고 헤테로토피아라는 상상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죠. 푸코는 뭐 예를 들면 요지 박물관 도서가 극장 영화가 페르시아 시공 같은 시간과 공간의 범주에서 거울을 예시하는 들고 있는데요. 가장 시간을 보시면 한 이토르스과 강을 보시면 한 이토르스에서 실부가 얘기하기를 상상공간 헤테로토피아의 본질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권력과 오차간의 기존권을 새 공간을 만드는 이탈의 노력이다 라는 취지의 답을 예를 들었는데요. 부모님의 침대를
침대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놀이터를 삼은 그 공간, 이게 바로 핸드로토피아의 존재가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게 결국은 기존의 현실 속에 있는 모델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 유저, 사용자에 따라서 그 공간을 새롭게 세운다 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문제제기해 줬죠. 그래서 낸시 스펙터라는 이론가는 그 같은 오늘날의 예술 공간에서 핸드로토피아는 패티스 곤잘레스 작품, 예를 들어 동상이 자였는데 동생이 연예인 사망을 나서 비어있는 허망한 침대를 찍어서 내적인 사적인 공간을 맨하튼 거리의 공공장소에다가 침투시켜서 전시를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내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변화시켜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것과처럼 우리 농축산 번역 공부라고 하는 저기 1963년에 지어졌는데요. 오랜만에 쓰니까 우리가 2016년에 이전을 했어요. 김천으로 그래서 비어져요. 실험, 그 다음에 건명원, 강력의 체계의 실험 공간을 예술공간 경주를 해서 침대에 돌려대자 이렇게 해서 정보를 활용했는데요. 오른쪽에 그와 같은 핸드폰의 취지를 왜 건명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공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그래서 다음 주제, 이 주제가 당신인데요. 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당신을 썼냐라는 거죠. 우리를 물리치고 당신을 앞서면서 그들이 공공성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제안해드리자. 우리가 아닌 예술가 주인이 아닌 바로 당신들 관람객이다 라는 취지가되었고요. 결국은 우리 공공을 확장하는 개념적 전환을 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컨셉을 공공성을 바꾸고 가져온 점이 바꿀까요? 그리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오랜 시절에 담은 하버마스라는 미디어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공론장이라는 건 이것을 우리가 예술의 공간 안에서 우연자라고 하는 것이 큰 취지 하나예요. 18세기 프랑스의 살롱이라고 하는구나, 허피에노스가 이런 초기의 공론장의 모델을 했다고 하는데 미디어가 발달하고 신문이 등장하면서 이런 일반적인 토끼의 강조가 되면서 물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면의 시대, 코로나가 물리쳐가고 대면 시대가 되었을 때 이 공간을 통해서 공론장의 취지를 하자. 주시고요. 오른쪽에 그런 다양한 공공성의 프로그램,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였는데, 숫자 7이에요. 행운의 숫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DB 7을 얘기하는 지칭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7구요. 그래서 당신의 상상공간이라는 주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상징이자 은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또 2030년에 도시개발 계획, 안양의 도시개발 계획이에요. 6구역을 행정적 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 추가를 해서 7구역이라고 하는 현실 속 우토피아, 핸드로토피아 공간이 가능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든 제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주문을 탐구하고는 7구역을 상식적인 제목으로 해줬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프로젝트 구성을 했는데요. 다음 보시면 세 가지 지향점입니다. 하나는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APP 전통성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 하나는 시간대별, 하나는 공간대별, 이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젝트가 2020년에 작년부터 프로젝트, 우리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야 할 준비 과정이지만 거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아티팬으로 아티팬스 비주얼 세 가지를 활동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사전 전문 간담회를 해가지고 담론, 공론사에 만들고요. 우리 메인 프로젝트가 바로 25일이라는 프로젝트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야외 전시가 있었는데 실외 전시도 있고 온라인 전시도 있어요. 뒤에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는 오픈 12월 기간 행사 끝난 뒤에도 포스터가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프로그램이 있고 사전 평가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부대행사는 그 외에 부대행사는 여자 학술 프로그램 다음은 노숙도 커뮤니티 프로그램 다양한 구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 말씀드릴게요. 참여자가 보시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아트캠프는 지역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고 펜스는 상록지가 가요만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비주얼 아카이브는 안양대학에서 지도를 드리는데요. 뒤에 간단히 추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끝났는데 아트캠프는 그래서 안양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모든 주체가 안양 지역의 출신 예술가들이 참여했고 협업을 했고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그 결과물이 메인 프로젝트
대표적인 요거 신뢰전시에 소개된다라는 것이기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인가 같습니다. 보시면 그런 실행한 결과물이고요. 메인 프로젝트가 야외 전시인데요. 네. 지향점은 원래 도시가 하나의 길을 묻는다는 지금 APP의 기본 실수였는데 개선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전반적인 전통성, 정체성을 일반적으로 개선하자. 그래서 실험적인 공간을 도모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창작 작품은 3개국 10명인데 족 리스트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양 예술공원에는 연구 설치 작품과 탄신 설치 작품의 세 작품을 조기 지도에 공개를 했습니다. 아예 농민주사관은 실내적 중심이지만 그 주위에 북형벌 작가, 사실 신지아 작가의 작품을 특별히 설치합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요게 북형판에 만들었는데요. 존치는 그 1번과 2번의 작품이 연구 존치이고 단연으로 표기했습니다. 공공예술에 연구를 있을 수 없습니다. 한신이 링크는 1년을 하신다는데 더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임시는 북형벌 작가, 이재수 시간은 APP 세븐이라는 기간에 우선 끝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다보시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드립니다. 넥스트 아키텍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건축가 그룹인데요. 이 그룹이 창작하는 작품, 맨 뒤쪽에 등산로 내부에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에 설치되는 건축적 구조물이나 파빌리온을 할 수도 있고요. 비밀의 숲이라는 작품을 갖고 있는데요. 저것이 나선형으로 되어서 출발지점으로 치면서 자연적 환경에 맥락에 맞춰서 설치된 작품인데, 돌아가면서 그 외벽의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관점을 볼 수 있고요. 가운데 나무 세 그루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맥락 속에 예술 작품이 들어가서 그와 상호 교류하는 그런 작품으로 완성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작품으로 실행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공공예술의 문을 여는 작품이다, 또 마무리한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속된 작품은 그와 같은 넥스트 아키텍처 상상의 나를 펼 수 있는 작품처럼 이분도 전통적인 대화 테마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주제 상상이라는 설명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방염체는 바로 물의 형상을 상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산수화에 붙여진 여러 자연물이 있잖아요. 물, 돌, 나무 세 가지가 어우러진 총체적인 작품인데 이분은 한국화를 베이스가 작가였는데 단형산수라는 조각적인 세트 이것을 새롭게 번역해놓으면서 전통이라고 하는 시민과를 논란 공간에서 새롭게 해석해내고 있고요. 뒤편에 원래 존재하는 파비리온이라는 공간을 마치 하얀 여백의 화선지처럼 처리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는 나라 자연계를 논하고 있다.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링크 작품은 우리가 협업하고 상상의 공간에 혼자만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명으로 링크인데요. 이분이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분들은 유닛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유닛이지만 같이 교류하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일단 좀 주시고요. 다음. 그리고 이 북형벌 작품은 특이한 사항인데요. 저 작품이 임시 설치 작품과 저기서 개막식이 열리고 여기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건축적 구조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무대의 공공에서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잘 소개가 되는 작품 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팔레트, 사람용 팔레트로만 들어가지고 그 제목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연주한 작품, 제목이 있었던 것처럼 의자소는 진시하고 스페인사인데요. 이분도 홈페이지에서 만났는데 한국적 정체성의 연락을 반영하는 보자기 마음씨라는 작품을 해주셨어요. 한국의 보자기. 저 타이어인데요. 타이어를 싸가 있는 보자기 음식, 조각보형식을 싸서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서 쉴 수 있고 작품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저 정원의 나무를 중심으로 설치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관객의 휴식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공음식 펼치는데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프로젝트 실내 도시인데요. 실내 도시는 저와 나중에 요 프레스가 끝나고 프레스 투어에서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니 간단하게 개봉만 한 줄씩 소개하고 넘어가서 자세한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다. 22분 40분 전체가 역사하게 되어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모여있죠. 인간, 생태, 테크놀로지를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작품을 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일단 장소는요, 여기 있는 파빌리온의 공간에 한 작품이 있는데 말이 없게
마스크에 대해서 하는데, 자손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외배공간과 내배공간 사이에서 상징적으로 스마트폰 넘게 있는 요즘 손의 역할들을 상징적으로 현대에는 초상화시키고 지향할 수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으로부터 팔리려고 넘어오지 못했는데, 이 흥미로운 걸 해서 넘어오도록 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상을 갖출 수 있는 사고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좀 디테일 설명드릴게요. 1960년에 설치되었던 검정 복도 그 앞에 부조로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량의 공공예술의 시도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만한 작품이거든요. 63년에 검정 복도가 설치되었고, 2010년에 이주하면서 저게 남아있는데, 저 공간에 보존에 대한 국세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의 작품입니다. 저 안에 보시면 실험실이라는 텍스트가 써있고, 여러 토끼, 돼지 이런 동물들이 있어서 당시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당시의 모노토모의 특징들과 다른 새로운 수상적 작업의 공공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중 선생님의 노안 발전이 확인이 되었고요. 중국 미술신 장동동장 만들었던 유명한 작가 작품이 안양의 공공예술 시역을 연작품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슈머 스페이스 이런 미래형 도시라는 양상 3단계인데요. 휴먼 스페이스, 에코 스페이스, 스마트 스페이스면서 1층과 2층을 미래형 도시에 관한 도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내는 작업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 파리지파들이라는 시각 장애인들이 출발부터 미술관부터 오면서 장애인들을 고민하는 커뮤니티에서 고민했던 작가의 작업입니다. 전자로에 대해 안내, 실사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서 그들도 소외되지 않는 공간을 열고, 여기는 이제 한경규 선생님 지금 작업은 봄 만나라는 작품이고, 지식의 보고들, 아까 얘기했던 동승화의 개념이 있었죠? 박물관의 개념이 있었죠? 많은 역사적인과 예술 책들을 모아서 대중과 공감하는 아트 라이벌리 섹션의 첫 출품 작품입니다. 아트 라이벌리 마지막 섹션의 작품인데요. 스위스코프의 작업인데, 이분은 시야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시스템 기계를 콜라보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개 김방조 선생님은 남부도시에서 위에 있는 베를린의 초대받은 공간까지 두 개의 의자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빈님께서 얘기해 주었던 그 교통수단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휴먼시티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는지 대단한 상상력으로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 진짜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알레시아 이거 작품인데, 간병을 치유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간병에 대한 어려움,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을 모시는 것이죠. 당신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상상 공간이에요. 당신들, 우리하고 다른 간병 또는 간병 치료하는 환자들, 그런 커뮤니티의 공간들을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박해 선생님은 당신의 상상 공간인데 당신의 상상을 실현해드릴게요. 휴먼 멘탈 서비스. 그래서 제 작품은 주 퍼펙트 패밀리입니다. 오늘날 핵가전된 사회 속에서 퍼펙트 패밀리는 과연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현장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안양경 선생님은 안양 지역의 작가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할머니가 되신 분, 노년의 어른들, 그 안에 있는 소녀가, 소녀의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 것들을 상상을 꾸며서 그들과 인터뷰에서 영상도 남기고 작업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현장에서 볼게요. 유공연 이름은 저희가 청년 작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작가입니다. 요 공간은, 요 작가의 작품은 많은 이전에 사전 간담회에서 유구사항을 수련해서 공모 작전을 거쳐서 토템이라고 하는 것들, 누가 볼 수가 있지? 당신의 토템은 누구야? 당신의 상상공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트캠프 비주얼과 아트캠프는 이미 아까 이런 프로젝트에 소개됐던 프로그램들인데요. 이번 현장에 아주 재미나게 구현했어요. 현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휴먼 스페이스 기밀화 작품은 우리가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상상의 나를 펼치는 쓸모없음의 존재를 만드는 예술 보여주고요. 정신없어 당신의 시간은 라고 하는 남미시라고 발달된 작품은 저 탁공이 초침을 가서 움직입니다.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실시간 찍어서 투사하는 영상 속에서 떨어지지 않죠. 실제와 가상사의 판단, 그 다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시간성,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있는 시간, 내가 물리적 시간을 다루고 있었을 때 나타나고 있는 현 존재는 무심각 증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차이라는 작품은 아, 미스피션 건물에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열쇠. 실제 열쇠를 공격하는데 어느 구멍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에 대한 쓸모 없어져 있는 무척 도어락이 깎였잖아요. 디지털 코드로 여러분들이 방식을 가지고 상상해 나갈 때는 드로잉에서 그게 이제 오늘도 봤어요. 작품은 다음. 유아다빌리 작품은 요거는 기존의 남성 안에 걸려서 공간속에 들어가서 보라색 거울들을 유리를 옮기는 것을 통해가지고 그 컨텐츠가 어떻게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기존의 공간 존재하고 있는데 그 주체들이 들어가서 여성적인 운동에 저항의 운동에서 그 공간을 남성 가로잡혀 사회를 혁신하고 전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상공을 만드는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간단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휴전 셔플리의 빙하, 빙하 속에 담겨진 역사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킬지 에코에 관한 이야기다. 트웨비 노트는 저게 외계적 해파리인데요. 외계적 해파리가 왜 도왔을까?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웨비 노트는 외계적과 반대되는 곳에 간의 경장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노트를 심어서 두고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 검정기청의 사무실은 원래 이 공간이 원래 검정부고였으면 상기시나 아카이브 전시를 트윈트의 상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검정부를 역사를 소개했는데 그 같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준비해주는 프로그램을 찾았고요. 신재현 선생님께서는 동물이 피식자 없는 사람과 피식자 없는 식물 동물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돼지인데요.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쩌면 이라면은 만약에 당신이 돼지가 되면 상상을 블로킹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윤영 선생님은 생태의 그 티나티시아라고 하는 지금 자라나는 식물인데 식물을 뿌리 없이 자란 식물이 정교한 일상을 정리하는 특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뭔가 비판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태국의 그 영상상 상상이 나를 통해서 가상식물 여기에는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 동일 유형작을 끌어들이는 그런 향취가 있는 작업인데요. 많은 개체들이 하나의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에코의 소사이어티의 모든 작업이고요. 이성 작가는 사람 이런 관점인데 알고 같은 생태적인 지금 요소가 어떻게 환경과 조화하는지 보여주고 만탄이는 아버지 죽음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공무생활과 존재, 당신의 삶은 어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작업을 추적하고 있고요. 어르비스는 이 빈인간이라고 하는 당신은 타사의 주체가 결국 인간, 너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체에 있는 것을 왜 그러냐면 흰수염 돌고래의 그 소통하려는 울음소리를 음악과 비신이가 좀 새로운 음악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 야르라고 하는 사람은 퓨전, 미래의 퓨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적인 인류는 어떨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서 해수중식 수중동물의 수중생물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점을 가지고 본인이 인간과 해조류가 섞여있는 끊임없이 살고 있는 존재에 대해 그런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많이 펼 수 있는 작업을 했고요. 정제작가는 에어컨을 틀면 추워지니까 다시 열기가 돌고 그 다음에 가습기가 돌면 습기가 많으니까 제습기가 작동하는 인간의 유형성에 의해서 필요했던 기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면서 생태와 인간의 환경이 보면 어떤 것이냐고 하는 상상적인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수자연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대한접시 안에 바이파스라고 해가지고 천문의 기록을 설계가 돼서 오분제, 물질적 오분제하고 자연과 섞인 상태의 그 생활 천문과의 전통을 만들었는데요. 이런지 그 다음에 에코베에서도 마지막에 이와 살가도스 같은 경우에는 환상적인 미래적 비전에 있는 공생과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과 내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공상의 미래 사회를 미디어 에코에서 선보였습니다. 이번 제 작품은 그와는 더러운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키네티아프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에 관한 그 자연,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질문하고 있고요. 신효수 작가의 스크립트인데요. 그 이제 자연 생태가 어떻게 마지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까지가 생태입니다. 무작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대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 민중기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예술적으로 바꾸는가.
구조원의 가상현실장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구에서 본 달,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달. 엑소네머는 어떻게 우리가 AR 반려견을 사는데 가상공간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 NFT라는 작품이 10분 만에 구입해야지 사라져버리는 전문물과 인간의 공존,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기쁨은 정말 재밌습니다. 상상의 공상과 기쁘려고 하는 것은 괜찮아 보시는데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질문인데 괜찮아 공상과 과학자들 분들이었는데 어떤 분들이 있는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딩동자는요, 목이라고 하는 타자, 노예 주체, 그러니까 곰충이긴 하지만 그게 자가 성장과정을 다 지켜보고 결국은 한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그걸 다시 버추얼리티로 만들어서 가상성으로 만들어서 아바타로 살아나는 목이 여기 관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상 작업들이 상영실 상영되고요. 다음 이렇게 상영되고요. 다음 온라인 전시가 이 모든 작품들을 해설과 친절한 해설과 영상으로 다 묶어가지고 다음 이렇게 모시는 홈페이지와 이쪽 계시는 분도 하는 우리가 전시를 우수 프로젝트인데요.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상황 평가가 있고요. 다음 부대행사를 부탁드리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국내 수컨퍼스가 G2를 열고 국내는 끝났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투어 프로그램에서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수도 외에도 에픽 세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여러가지 이벤트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모종 시간이 없어서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교육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크리에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발을 띄고 머리를 연구하고 엉덩이를 앉아서 연구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트 살롱이라고는 아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런 건축 공간, 예술 공간이 있는 반면에 커뮤니티 공간 공모전을 만들고자 하는 개념으로 교육이 다양하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드림 패널입니다. 장애에 대한 저하는 정말 비장애인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올림픽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장인체육대학 연합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굉장히 편의성을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어린이체험 기쁘리라고 하는 다양한 입장 프로그램들을 많은 프로그램들이 야외에 나가서 실행하시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여러분의 오른쪽 보시면 서로 풍경했던 기억이나 기관들입니다. 저렇게 다양하게 흘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표적으로 운영 일정이고요. 그래서 행사 기간 내내 특별주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눈 만날라는 아침 아이돌이 아침 아이돌이 소개해드렸던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협력에서 결혼 중에 정말 그 굉장히 예를 써가지고 크리에이터 선생님들이 협력을 만들었고요. 공공예술 협력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여기 당신의 상상 공간이죠. 협력 홍보대사를 상상의 이름을 만들어서 가상의 이름이에요. 여기지 실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상 많은 관광공사 협력해서 여리지라고 하는 홍보대사를 모시면서 25일날 본격적으로 여리지의 등장을 예고할 예정입니다. 감시고요. 개막식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개막식을 통해가지고 회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공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체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언론 사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학교가 있는 김단신입니다. 지금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을 들으면서 많이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과 국제적인 작가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기술 때 공공 예술 프로젝트가 기존에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 이런 국제 정부가 약간 차별성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예산에 있어서 이게 자체 예산인지 이 자체가 사업 자체가 국고의 지원을 받는 거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예산에 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공 예술 작품이 인스타 조각 프로젝트 예를 안 들더라도 이게 과연 난양에 남겨지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 이게 영구적으로 남는 곳이 몇 점이나 되고 또 기한이 있는 거는 몇 점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차별성 여쭤보시는데 인스타 조각 프로젝트
있거든. 10년마다 한 번 그 공공의 상수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의 모델인 건 사실이고요. 그와 같은 공공예술의 기존적인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안양이 주도가 되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APMP가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분야도 있었어요. 1회 때는 하드웨어 중심, 건축적 구조물 중심이었고 3회 때 박경동 때는 컨텐츠 중심이었어요. 커뮤니티가 주로 있었는데 6회 때까지 이루어진 그 많은 역대 감독님들의 성취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그 공공예술 야외 중심에서 계속 이루어졌는데 실내 장면에 다양한 공간에서 컨텐츠를 담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차별화되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공공성 우리가 그 작가 중심의 것들만이 아니라 많은 관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커뮤니티 프로그램 축제 성향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커뮤니티 성향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협력 과정들을 많이 거쳤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문제 말씀은 저희가 안양시가 내 예산으로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국고전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그 필드 선생님들이 이제 미술 주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시청해서 받는 돈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전체 다 안양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네네. 요번에 그 초반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요번에는 다섯 점이 있다는 야외 설치가 되는데요. 두 점은 아직 설치가 나가고, 세 점이 조치가 되는데, 여기서 저희 이제 5년 이상을, 반연구 조치, 또는 이제 남들이 인식하는 연구 조치라는 개념으로 연구 설치사품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을 하는 것이 두 점이고요. 한 점은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세 점이 나왔는데, 1년 이상은 1년 뒤에 지나가면서 무작정 더 보수를 해야 되는지, 폐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논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검열으로 현장에서 가서 추가적인 아니 그리고 지금 잠시 우리 수업 데이터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은데 질문들 좀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매우 당황스럽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은 또 이렇게 각자 오시니까 현장에서 지금 주시면 또 자세하게 또 응답해서 말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